보컬리스트가 될 것이냐? 보컬리스트 겸 프로듀싱 겸 뮤지션이 될 것이냐?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직접 곡도 쓰고 디렉팅도 해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디렉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. 그 나와서 이승철이란 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 관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이승철이란 가수를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.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대의 이승철과 콘솔에서 이승철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공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제작자 입장에서 이승철은 이번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하는 거죠, 저는. 네. 이번에 진짜 팬데믹 지나고 2년 동안 새로 하면서 아 이번에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. 근데 거기서 오롯이란 단어가 떠오른 거죠. 오롯이 난 오빠 노래만 듣고 싶어요. 그냥 노래만 하면 뭐 좀 그게 제일 좋더라 형 뭐 이런 거 있어요. 마이크를 내리고 쌩으로 부른 적이 한번 있어요. 그 예술회관 같은 데인데 지방에서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. 관객분들이 그걸 딱 보고 아 정말 나는 너무 더 많은 것들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. 그리고 너무 큰 가수로서의 어떤 큰 무대만 만들어 왔던 것 같다. 이번엔 오롯이 노래만 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. 너무 좋아하더라고요, 사람들. 열렬히 환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